안녕하세요. 데이비드 5분 영어, 데이비드 쌤입니다. 자, 오늘은 중학교 2학년 YBM 송미정 1과 본문 My bucket list for the new school year.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새 학기 때 자기의 이제 소망 하고 싶은 거 버킷 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그 본문 중에서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네 문장 쌤이랑 같이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쌤이랑 이 문장을 봐야 더 이해가 잘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한 번씩 이제 공부했다 치고 쌤이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이 이제 생각할 때 시험에 나오는 문장. 자, I think the guitar has the most beautiful sound of all musical instruments. 자, 나는 이제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의 이제 버킷리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자, 나는 생각한다. 기타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라고 생각한다. 모든 음악 이제 악기 중에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I think 나는 뭐뭐를 생각해 이 말인데 뒤에 나오는 이제 절. 절이라는 게 뭐냐면 주어 동사를 이제 절이라고 그러죠. 한 문장에 주어 동사가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I think 절. 그러니까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접속사. 접속. 이게 붙여준다 이거죠. 연결해 준다. 절과 절을 접속사로서 이제 연결해 주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뭐뭐를 생각한다. 그래서 이 절을 목적어 절. 절이 목적어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목적어 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요 목적어 절 뒤에 목적어 절을 이끄는 나오는 접속사 that은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I think 다음에 that이 생략이 된 거예요. 생략이 됐다는 거는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안 써도 되지만 여기 우리 본문처럼 없어도 되지만 써도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있는 거죠. 대시. 그래서 I think that 그다음에 이제 뒤에 선생님 요 괄호 친게 이제 목적어 절이죠. 절. 목적어 절. 그래서 목적어로 쓰인 거죠. 그래서 나는 뭘 생각하냐? 기타가 가지고 있대요. 그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여기 뷰티풀이 이제 형용사죠. 그래서 형용사의 최상급을 물어보는 이제 나오는 이제 문장이죠. 그래서 최상급을 쓸 때는 형용사 뒤에다가 이제 보통 이제 EST. E로 끝나는 건 이제 E가 없으니까 ST만 붙고 기본적으로 이제 EST를 붙이는데 예외가 있죠, 예외. 그 예외가 뭐냐? 첫 번째로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뷰티풀처럼 삼음절. 음절이 삼음절 이상. 삼음절 이상인 형용사는 EST를 붙이면 안 되고 앞에다가 most를 붙인다. 왜냐면은 EST를 붙이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게 뭐가 있냐?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정해져 있어요. expensive. 얘도 이제 삼음절 이상이죠. 음절이 3개. expensive. 그쵸? 삼음절 이상. 비싼. 그 다음에 중요한. important. 그래서 beautiful, expensive, important. 이세 개는 반드시 알아야죠. 그래서 요세 개는 앞에 most를 붙여야 된다. most.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뒤에가 전미사. 그리고 뒤에 붙는 건 이제 전미사라 그래요. full 뭐뭐 full 형용사가 이제 뭐뭐 full로 끝나. 그다음에 뭐뭐 less less.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뭐 ous us 이렇게 끝나. 이렇게 끝나는 형용사들도 마찬가지로 most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가 있죠? careful. careful도 이제 주의 깊은, 조심스러운 이런 형용사죠. full로 끝나기 때문에 most careful, 가장 주의 깊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less, less로 끝나는 거 useless, 쓸모없는. 그래서 가장 쓸모없는은 most useless 이렇게. 그 다음에 ous로 끝나는 거는 이제 famous, 예를 들어서 famous는 이제 유명한이죠, 유명한. 그래서 가장 유명한은 앞에다 most famous 이런 식으로 최상급을 쓸 수가 있다 형용사.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험에 나오는 문장. I will put more effort into studying math to overcome my weakness. 자, 나는 put effort into는 노력을 이제 하다. 이런 수거죠. 어디 어디에 노력을 기울이다. effort가 이제 노력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put, 노력을 집어넣는다 이거죠. 어디에다가 어디 안으로 노력을 더 넣을 거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수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into, 어디 안으로, 이렇게 into가 이제 이런 걸 전치사라고 그러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studying, study가 이제 공부하다인데 ing를 붙여가지고 동명사, 동사를 이제 명사로 바꿔주는 걸 동명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꼭 스터딩을 써야 된다. 수학 공부, 매스 공부하는데 이제 더 에포트,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거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To overcome, 나의 weakness는 약점이죠. 나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Overcome이 극복하다죠. 극복하다. 근데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여기 동사 원형, overcome의 앞에 to,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는 걸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라고 해요. 투부정사. 이제 앞으로 많이 배울 텐데 투부정사는 용법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명사, 형용사, 부사. 근데 얘는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부사죠. 용법으로 쓰였다. 그래서 투부정사는 나중에 이제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더 많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부정사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선생님 영상 중에 투부정사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단원의 이제 YB의 흥미정, 그 시험에 나오는 이제 세 번째 문장. I'm willing to stand in line or right to enter the front area. 자, 나는 자 be willing to는 이제 기꺼이 뭐뭐 하다 이런 뜻이요. 뭐뭐를 기꺼이 하다. 서 있겠다. 자, stand in line. In line은 이제 일렬로 이 말이죠. 일렬로, 한 줄로. 그래서 한 줄로 기꺼이 서 있겠다 이거죠. All right. 밤새도록. 자, 뭐 하기 위해서? Front area. 자, 앞좌석, 앞자리. 그래서 앞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또 나왔네요. To enter. 그래서 들어가다. Enter가 뭐 어디로 들어가다라는 이제 동사죠. 타동사. 그래서 뒤에 바로 목적어가 옵니다. 앞자리에 들어가다. 그래서 엔터는 타동사예요. 타동사. 타동사가 뭐냐면 뒤에 바로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디에 들어가다니까 엔터 다음에 into. 전치사가 올 것 같지만 오면 안 돼.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엔터는 into가 오면 절대 안 된다. 엔터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가는지 바로 그냥 써주면 된다. 바로. 그래서 the front area.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의 부사적이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는 투부정사의 부사조 용법. 부사조 용법 중에서도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목적. 그래서 투부정사는 나중에 지금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또 길어지니까 투부정사만 또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또 세미나 공부해 봅시다. 그다음 뭐뭐를 기꺼이 하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장. 시험에 나오는 문장. 자, I think I'm fully ready to take care of a pet now. 자, 나는 생각한대. 여기 또 생각하네. 자, 여기도 그럼 여러분들 보이죠? 나는 생각한다. 자, 뒤에 I'm 주어동사 또 나왔죠. 절. 그러니까 얘도 아까 1번이랑 마찬가지로 목적어 절입니다. 목적어 절. 목적어 절이 뒤에 나왔으니까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접속사 that. 그렇죠. 접속사 that이 생략됐다. 그러니까 써도 된다 이거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래서 난 뭘 생각해? 나는 완전히, fully는 이제 완전이죠. 완전히 be ready to 뭐뭐 할 준비가 되다. 수거죠. 그래서 뭐뭐 할 준비가 되었대. 뭐 할 준비가 됐냐? 애완견을 이제 pet, 애완동물을 이제 그 지금 기를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take care of, 이것도 이제 알아야겠죠. take care of는 돌보다, 뭐뭐를 기르다 뭐 이런 뜻이죠. 돌보다. 그래서 take care of, 돌보다 그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look after.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뭐뭐를 돌보다. 그래서 look after. 자, 그래서 오늘 쌤이랑 같이 그 YBM 송 그 1과 본문 같이 쌤이랑 시험에 나오는 문장 4개 같이 봤습니다. 그
당연히 시험 볼다 맞으려면은 이거 말고도 본문 다 외워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가 어디까지 돼 있죠? 우선순위가 선생님이 여기 골라준 문장은 반드시 우선순위로 둬서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은 사람은 다른 문장도 당연히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원하는 파트 있으시면 그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쌤이 언제든지 그 댓글 보고 영상 찍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도 쌤이랑 공부해줘서 고맙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안녕.